바삐용입니다. 아하, 반갑습니다. 바삐용입니다. 오늘 짧게 영상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피치 못해 어쩔 수 없이 라이딩 하다 보면 한 번씩 급하게 피양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 라이더가 과속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죠? 라이더 잘못인데 이 과속한 점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되지만 이제 이후에 사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운도 좋았지만 사고 대처를 굉장히 유연하게 잘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로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영상입니다. 피치 못해 도로를 벗어나서 도로 노견 가쪽에 특히 시골길 주행하시다 보면 가쪽에 이제 수풀이 자라 있는 포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비포장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급격한 핸들링, 브레이크 조작 이런 것들을 하시면은 넘어져요. 그래 보시면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 사람 벗어나자마자 핸들 잡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서히 속도가 줄어들 때까지 감속을 합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았죠. 요런 대처가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일반 도로인 줄 알고 브레이크를 잡거나 어떻게든 이제 세워야지, 정지시켜야지, 감속시켜야지 라고 조작을 하다 보면은 넘어지는데 여기서 잘못 넘어지면은 손목이 부러지거나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오토바이에서 넘어졌을 때 그 우리가 안전장비 슈트를 입는 이유는 오토바이에서 떨어져서 회전합니다. 구릅니다. 구심력을 그러니까 회전력을 가져가지고 대굴대굴 굴러요. 그렇게 굴러갈 때 속도가 있으니까 그 속도가 줄어들 때까지 계속 구른단 말입니다. 굴러가다가 어디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구르는 도중에 구르는 걸 내가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멈출 때까지. 그때까지 팔다리가 꺾이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부상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거나 넘어지더라도 내 자세를 유지하고 서서히 속도가 줄어들 수, 자세를 유지한 채 회전하지 않고 유지한 채로 미끄러지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제 뒤에 걸려있는 슈트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오토바이 안전장비는 안에 뭐 보호대가 들어있어서 절대로 부러지지 않게끔 해주는 게 아니라 노면에 아스팔트 노면에 적절한 마찰력 감소, 사람 맨살이 안전장비를 차는 이유는 맨살이 우리가 입고 있는 피복류들이 마찰에 의해서 이제 마모가 되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맨살이 노출이 되겠죠. 맨살이 아스팔트에 닿는 순간 어떻게 되냐, 갑작스러운 마찰력을 가져서 내 몸이 급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죠. 그러면 대굴대굴대굴 구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누워서 미끄러 쭉 미끄러 가기 위해 있는 것들이 저런 가죽으로 된 피혁 제품들, 보호 제품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말이 길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이분도 좀 급했어요. 라이딩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근데 우리 뭐라 배웠습니까? 추월은 왼쪽 편으로 하라고 하죠. 트럭을 추월하려고 삐져나갔다가 앞불사, 네, 도로를 나누는 뭐 장애물, 가드레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부딪혀서 쓰러집니다. 아, 요거 라이더 잘못이죠? 다음 영상입니다. 네, 시골길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뒤가 시크하죠. 요거는 주행하던 중에 아무래도 이제 갑자기 뒷타이어의 접지력, 린앵글 자체가 굉장히 깊어 보이긴 한데 급격한 스로틀 조작 또는 타이어의 한계, 지금 거의 한계에 가깝게 들어갔습니다. 린앵글이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는 정말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급격한 스로틀보다는 보통은 포지티브 스로틀이나 스로틀을 정적으로 감기가 고정하고 있는 상태, 속도가 줄지 않을 정도로 고정하고 있는 상태로 해야지 뭐 지금 제가 봤을 때 스로틀 감아서 될 시점이 아닌데 감았거나 아니면 급격한 그러니까 과도한 린앵글로 해서 타이어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렇게 뒤부터 날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날아가는 걸 보면서 보면은 슈트를 입고 있어요.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누워서 날아갑니다. 이게 안전장비의 주 목적입니다. 라이더들이 착용하고 있는 슈트. 이거는 아니 저런 걸 왜 차고 있어? 폼인가? 멋인가? 아, 멋도 있겠죠. 근데 이게 날아가 본 사람만 압니다.
슈트가 있으면은 정말 뭐 많이 멍들어 봤, 그러니까 많이 다쳐봤자 멍드는 게 답니다. 삐거나 멍드는 게 나아요. 슈트가 정말 적다. 근데 슈트도 아이언맨 슈트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강력한 충격, 충돌에 의한 충격을 흡수해주지는 않습니다. 도로 위에서, 그러니까 충돌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찰에 의해서 내 몸이 회전력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내현 상태를 유지해서 안전하게 멈출 때까지 안전하게 미끄러져 갈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이 주 역할이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큰 충격을 흡수해주는, 방어해주는 그런 프로텍터가 아닌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이언맨 슈트라도 제가 봤을 때, 뭐, 100km, 아, 아이언맨 슈트는 아니구나. 차가 부딪혀도 슈트는 멀쩡했네.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슈트 입으면 안 다칩니다. 네. 다음 영상. 아, 요거는 보통은 이제 국도길보다는 고속도로에서 많이 볼수 있는 일이죠. 뭐 저희는 고속도로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뭐 글쎄요, 뭐 국도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네, 앞에서 네, 차량의 스페어 타이어가 날라옵니다. 네, 이걸 뭐 어떤 무슨 수로 피하겠습니까? 그죠? 이건 운빨입니다. 네, 요 영상은 다른 영상에서도 다뤘었어요. 근데 또 보여드립니다. 공부해서 윌리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죠. 뭐 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이 내가 다니던 길이고 익숙한 길이니까 여기서 요 정도까지 윌리를 해도 괜찮다. 뭘 잠깐 이제 뭐 그러니까 앞에 코너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떡합니까? 윌리 했을 때는 핸들링이 안 되죠. 앞바퀴가 떠 있는데 어떻게 핸들링을 합니까? 바퀴가 닿고 이제 커브를 돌아가려고 하는데 커브 진입 준비 시점이 이미 다 지나쳐서 앞바퀴가 떨어졌어요. 어떡해요? 못 틀죠. 갖다 박습니다. 네, 마지막 영상입니다. 마지막 영상도 보시면은 코너링 중인데, 보면은 뱅킹 각이 조금, 그러니까 린앵글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이런 경우도 앞에부터 빠졌습니다. 이건 뒤가 아니고 아까 영상과 다르게 앞에부터 빠졌는데, 앞에부터 빠진 것도 보니까 타이어의 한계, 지금 린앵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타이어의 성능이 부족하거나 어차피 이 정도 린앵글이면은 타이어는 충분히 고성능 타이어가 끼워져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뭐 과도하게 눕었다 요런 말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상체를 조금만 더 빼면은 엘보 드래깅 할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어가 아무리 고성능 타이어, 뭐 슬릭 타이어 이런 것들을 장착하더라도 한계, 린앵글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고성능 타이어, 고급 타이어 꼽았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한정으로 접지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우리 스트리트급 타이어보다는 훨씬 높은 성능을 보장을 하지만 얘네들 또한 성능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 한계를 항상 내가 타는 바이크의 타이어나 바이크의 상태에 한계를 파악하고 라이딩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GPG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죠.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가서 사고 나거나 넘어지지 않거나 다치지 않으려면 최소한 내가 타고 있는 바이크에 대한 컨디션, 한계,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 사고 날 법한 것도 와 뒤질 뻔했다, 와운 좋게 피했다 이런 일이 나오는 거지, 그것조차 없으면은 그냥 와 사고 납니다 그냥. 이번 영상 또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더긴 영상들 준비를 이 아니고 이제는 슬슬 근데 사고 사례 관련 영상들이 사실은 좀 많지가 않아요. 뭐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보여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밤!